11일차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게스트하우스의 작고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의 터줏대감 양해를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늘 그렇듯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은 뒤에는 발걸음이 무겁다. 하루 만에 무뎌진 이곳의 풍경도 조금 지나면 또 그리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긴자온천이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오이시다라는 곳으로 가야 한다. 야마가타는 참 조용한 곳이다. 출근으로 북적여야 할 역조차 안 산했다. 마침 시간도 남았겠다. 남은 일정의 신칸센표를 미리 발권하기로 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권できますか? 15から18. はい. Japan Rail Pass とか。はい、レイルパスです。 サンライズは? サンライズは普通の指定席というか伸び伸び座席でいいですか?サンライズは 노비노비 예약했습니다. 아, 계획을 세울 때 귀찮긴 했지만 모든 일정에 기차편을 조사해 놓으면 이렇게 편리하다. 간단히 발권을 마치고 스타벅스에 들렸다. 예전에 한국에서 사치의 상징이었던 스타벅스이지만 이제는 이만한 가성비 커피가 없는 것 같다. 사실 긴자온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은 시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이시다역에서 9시 40분에 도착해서 9시 50분 버스를 타야 하는 극악의 환승 난이도다. 9시 50분 버스를 타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에 혹여나 열차를 잘못할까 몇 번이나 확인했다. 도착한 열차의 내부는 비교적 한산했다. 좌석의 착장감도 좋은 편이고 무려 콘센트도 있는 좌석이었다. 가는 내내 야마가타를 떠나는 아쉬움과 혹여나 열차가 지연될까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공전했다. 7분째 지연 중이다. 내리자마자 역을 둘러볼 사이도 없이 역 밖으로 내달렸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긴자논센 유키버스ですか? 감사합니다. 이렇게 7분이나 지연되었음에도 탈 수 있었던 건 정말 역 바로 옆이 정류장이기 때문이다. 버스 시간표가 있긴 했는데 다른 버스인지 시간이 맞지 않았다. 긴자온천으로 가는 버스는 카드 사용이 안되며 오로지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줄 서 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버스는 금세 가득 찼다. 그렇게 출발한 버스는 긴자온천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여러 곳을 경유하며 이동했다. 5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버스 시간을 확인했다. 온천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눈치껏 사람들의 행렬을 쫓았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런 곳만 보면 우리네 시골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금 더 걸으니 오기 전 보았던 유튜브 방송 속에 마을이 나타났다.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데 정말 작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내가 못 찾는 것인지 한국어로 낸 지도는 없었다. 인포메이션 바로 옆에는 블로그에서 맛있다고 했던 카레빵집이 있었다. 바로 먹고 싶었지만 일단 이곳의 경치를 먼저 보기로 했다. 항상 유튜브 영상 속 마을은 겨울 모습만 있어서 봄의 모습은 실망스럽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고민이 무색할 만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곳곳에는 여행객을 위한 무료 족욕시설이 있었고 마을 중앙으로는 온천수인지 모르겠지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것만의 느낌이 가득한 가게들을 보니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사람들의 행렬을 따라가다 보니 그 행렬은 이곳의 가장 유명한 장소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 건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곳의 겨울은 석유향 가득한 등불들이 피어있고 하얀 세상으로 덮여있다고 하는데 후기를 보다 보니 눈으로 질퍽거리는 바닷과 넘치는 인파에 온 걸 후회한다는 글들도 있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이윽고 센과 치히로에서 보았던 붉은 다리가 나타났고 이곳의 명물 노토야 료칸이 보였다. 애니 속의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를 상상했지만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다소 실망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이곳은 그러한 기분을 상쇄할 만큼 아름다웠다.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이 물줄기의 끝을 향해 걸어갔다. 걷다 보니 약간 출출하기도 해서 몇 개 없는 음식점을 갈까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웨이팅과 가격에 마음을 접었다. 일본의 소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한국인들은 거의 볼 수 없고 서양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물줄기의 끝에는 시원한 폭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걷다 보니 약간 덥다고 생각했는데 더위가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긴장 온천을 검색하면 보통 막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울에 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 방문했지만 그게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예쁜 경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에 얼만큼 담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눈이 없는 긴자노 온천 여기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행하고 싶은 곳이 그 계절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일단 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자노 온천 자체를 겨울이 아니라 이런 봄이 오는 시기 또는 여름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네요, 진짜. 이곳의 유명한 소바집인데 웨이팅이 1시간 반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았던 카레빵 집을 찾았다. 고래가 카레빵 데스까? 아이, 카레빵 또 고래와 난 데스까? 아비만주 데스네. 카피란 아비만주 데 고자이마스. 아, 그래. 1つ お願いします。はい、じゃあこちらでございま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が麺物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あとはこちらの饅頭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카레빵과 만주를 사들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역시 이곳에 왔으면 조격이라도 해야지. 이거 끓는 물인가? 물이 너무나 뜨거워서 조격은 포기하기로 했다. 맛있다던 카레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은 편의점 거랑 다를 게 없었다. 그냥 평범했다. 카레빵에서 실망하고 두 번째로 튀김 만주를 먹어봤다. 와, 이게 찐이네. 여러분, 카레빵 말고 이거 두 개 드세요. 같은 장면 아닙니다. 그렇게 만주를 사서 나오는 중에 물이 덜 뜨거운 곳을 찾았다. 여러분, 이 위치 기억하세요. 여긴 안 뜨겁습니다. 기분 좋게 조격을 하려는데 접근하는 외국인들. Very hot. Very hot. 그렇게 외국인 가족을 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버스를 타러 이동한다. 나는 9시 50분 버스를 타고 10시 40분쯤 도착해서 1시 25분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갈 때도 역시 현금으로 계산한다. 버스가 몇 편 없기도 하고 1시 25분 이후에는 버스가 3시와 가니라 늦으면 자리가 없어서 못 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기다리자. 역에서는 이곳이 팥이 유명한지 팥으로 된 기념품을 많이 팔고 있었다. 이제 사이타마 쪽으로 가기 위해 오미야로 이동한다. 언젠가 겨울에 이곳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다. 오미야로 가는 열차는 특이하게 좌석 팔걸이 밑에 콘센트가 있었다. 이런 풍경들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귀찮지만 틈틈이 영상 편집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간역을 봤더니 그 후쿠시마였다. 오늘도 이래저래 바쁘게 움직였기에 오미야에서 하루를 묵으며 쉴 생각이다. 예약한 숙소로 가는 길에 미리 인터넷 예매한 선라이즈 이즈모 티켓을 뽑는다. 선라이즈 이즈모는 마지막 남은 침대 열차로 불리며 일본인도 타기 힘들 정도로 예약이 힘들기로 유명하다.
나도 한 달 전 티켓 오프 시간에 맞춰 힘들게 예매할 수 있었다. 오미야역 근처는 크지 않았지만 많은 인파들이 있는 번화가가 있었다. 체크인 お願いします. 여권을 들이니 룸키를 줬고 이후에는 키오스크에서 쉽게 체크인 할 수 있었다. 이것도 체인으로 운영되는 것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체계가 잘 잡힌 느낌이었다. 몇 명이나 숙박이 가능한지 모를 정도로 많은 침실들. 하루 묵어가기에는 충분한 곳이다. 깨끗하고 넓은 코인 세탁실도 있고 각종 음료와 얼음도 무료로 제공된다. 거기에 오차즈케와 카레, 밥도 무료. 숙박하는 동안 공용 공간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냥 잘까 하다가 온 김에 주변을 좀 둘러보기로 했다. 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느낌. 뽑기의 나라답게 화려한 뽑기가 많다. 넌 왜 거기 있니?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뽑기를 실컷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져서 여행 영상을 편집했다. 오늘 체크아웃 데스가 이모츠를 뭐 스코시 아즈카테 이타도코토 가능데쇼까? 이곳으로 오늘은 좀 가볍게 다닐 수 있겠다. 짐을 맡겼지만 그래도 미리 체크아웃 해놓는다. 오늘의 첫 일정은 사이타마 철도방문을 간다. 보통은 오미야역에서 뉴 셔틀이라는 것을 타고 가는데 나는 구경할 겸 걸어가기로 했다. 번화가를 지나자마자 모텔 총과 유흥주점들이 나온다. 일본 영화 속에서 집단 린치를 당할 것 같은 길도 지나고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도 지난다. 녹슨 간판이 감성적인 세탁소도 보았다. 안녕하세요. 검은소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타마 철도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하면 빠질 수 없는 명소라고 해요. 또 기차를 좋아하는 이 철덕들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하죠. 저는 뭐 기차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기차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돼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저도 한번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미야역에서 보니까 1.9km 정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걸어가기에 충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걸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좋네요. 날씨도 좋고 사이타마 이런 도심의 모습들을 천천히 보면서 느긋하게 가시면 한 2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서 이 철도 박물관 재미있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오픈 전이지만 붐비는 이곳. 죄송합니다. 기포와 도코데 가이마스카? 네, 하이테 스그 겐바이키 아리마스인데네. こちらで お並びになって お待ちください. 네, 감사합니다. 입구 전부터 철도 관련된 전시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바닥은 온통 신칸센의 시간표가 프린팅되어 있다. 천장에는 열차들 라인이 색깔별로 장식되어 있다. 정확하게 10시가 되자 문이 열렸고 1600엔이라는 거금을 주고 입장권을 뽑았다. 표는 미리 구매하면 더 싸긴 한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발권기에서 구매한 표에 QR을 찍고 들어가는 방식. 네.
ください。いってらっしゃい。들어가자마자아이들의시선을사로잡는기념품점이보이고2층으로올라가는에스컬레이터가있는데사람들이1층에몰렸길래난2층을먼저보러갔다화려한유리장식을지나면입이떡벌어지는광경이눈에들어온다2층에서보는1층에전시된실제열차들이어마어마하다벽면으로는수많은열차들의모형도있었다타임라인을따라걸으며변화하는열차의모습을보는재미도있었다모형은작지만허술하지않았고하나하나조목조목살펴볼수록놀랍도록정겼다미니어처말고도내부구석들도전시되어있었다일본일주를하며내가탔던열차를찾아보는재미도있었다2층에서다른건물로연결되는통로가하나있는데이통로를이용하면외부로나가다른건물로갈수있다도착한옆건물에는어마어마한유형을뽐내는하야부사가보였다만약이영상을보고여기를방문한다면이건물부터방문하기를추천한다왜냐하면각종체험부스를운영하기때문에사람이적을때방문해야하기때문이다돈을내고사전예약하는체험도있지만무료체험도있다나는뭣도모르고이곳에빨리오게되어얼마기다리지않고열차운전체험을할수있었다실제와같은운전석에앉아열차를운행하면화면에서실감나는영상이나온다운행체험의최종목표는역에정확히정차하는것하다보면화면이너무실감나서실제기관사가된느낌이었다처음에는감이없어서정차가어려운데한번작동에세번정도정차하게되니나중에는대부분의어린아이들도잘정차하게되는것같았다기관사체험말고도표를뽑거나개찰구를통과하는체험도있었다거기에실물의하야부사를직접보고만져볼수있으니어린아이를데리고온다면분명철떡이될것같았다정차된하야부사의종착역은내가이동했던루트인신아오모리였다처음에는1600엔이라는입장료를보고너무비싸다고생각했는데실제로이곳에서체험을하다보니전혀아깝지않은돈이라고생각했다사이타마는도쿄에서멀지않은곳이니아이가있다면방문을강추한다건물과건물을이어주는연결통로에는이런열차들이있는데런치트레인이라고해서바로옆에서에키벤을구매해먹을수있는공간이다실제에키벤을열차에앉아먹을수있는공간이라인기가많았다바로옆에는다양한종류의에키벤을팔고있으니이용해보는것도좋을듯다시처음입장한건물의1층으로오면엄청난수의열차가자리를차지하고있다각각의열차는실제로탑승해보고만져볼수도있다여러시대를관통하는다양한열차를한눈에볼수있으니정말철덕들에게성지가아닐수없다중간중간에조작이가능한체험들이있으니놓치지말자열차에관심없는사람도이런예쁜색상을보면사진이찍고싶어진다이런장점들때문에이곳은가족단위방문객이모두만족할만한곳이었다전시장한켠에는최초의신칸센도볼수있었다이러한모습들을그대로유지하고볼수있다는것이신기했다약간감옥같은침대칸이독특했다1층전시장중앙에는검은열차가한대있는데매일15시에열차중앙바닥이돌며회전하는쇼가진행된다시간이맞다면관람해보는것도좋을것같다すみません뉴셔틀뭐 JR 패스혹시買えますか JR 패스は使えないです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돌아가는길에뉴셔틀을타려고했는데패스권사용이불가해서애플워치로파스모를이용해탑승했다이후에는독특한모양의뉴셔틀을타고오미야로복귀했다이제다음일정은가와고에라는곳으로가보려고한다
가와고에를 소개하기로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의 도시라고 하는데 오미야역에서 노선이 복잡해서 찾아가는 데 좀 헤맸다. 21번 線. 21번 線. 정류장이 21번이니 복잡할 만하다. 막상 열차를 타면 가와고에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가와고에 역에서 나오면 친절하게 표지판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된다. 전통 가옥이 있는 거리가 역에서 약 2km 정도 되어서 걸어가기에 충분했다. 가는 길은 도심의 메인 스트리트를 관통하고 있었다. 마치 외국인이 명동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길을 거닐었다. 가는 길에는 어린이날이 가까워 곳곳에 잉어 장식들이 걸려 있었고 각종 전통 과자를 파는 가게들이 많았다. 몇 년이나 되었을까 짐작하기 힘든 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도쿄에서 가깝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파의 관광객이 몰리는 이곳. 무엇 하나 사 먹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곳의 상징인 시계탑. 진짜 저게 다이다. 굳이 안 가봐도 될 듯하다. 사람이 많은 동네에는 항상 있는 캐릭터 샵들도 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일본의 불량식품들을 파는 거리가 나온다. 우리는 어렸을 적 문방구 군것질 같은 느낌의 것들을 파는데 골목 자체는 길지 않지만 돌아보기 좋다. 그러다 정말 저렴한 단고가 있어서 하나 먹어보기로 했다. 단고는 역시 편의점이 최고다.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중식당을 들렸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카레만큼이나 중식당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준수한 편이었다. 이것도 특별한 맛은 아니었지만 겨자도 바삭했고 밥에 소스도 맛있었다. 이제 숙소로 맡긴 짐을 찾으러 간다. 역 앞에 어린 야구부 학생들이 뭔가 모금 중인 것 같았다. 짐을 찾은 후에는 오늘의 최종 목적지 다카사키로 이동한다. 다카사키에서는 뭔가 일정을 소화하기보다 좀 쉬어가려고 한다. 계속 쉴 새 없이 달렸으니 숙소에 일찍 들어가 푹 쉴 필요가 있다. 기억에 남는 건 이곳 숙소가 정말 접근성이 좋았는데 진짜 여기서 나오자마자 육교 하나를 내려가면 되는 곳이었다. 여기서 바로 보이는 호텔. 호텔까지 이렇게 길이 돼 있어서 비가 와도 비 한 방울 안 맞고 갈 수 있다. 호텔 자체는 조금 낡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 관짝 케빈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바로 쉬고 싶었지만 시간이 있을 때 빨래라도 돌려두르고 내려갔다. 이제 이 코인 세탁기의 조작도 익숙해진 거 보니 진짜 여행자가 다 되었나 보다.
그렇게 쉬겠다는 꿈은 이루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